백악관이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동맹국과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마이크론 대신 중국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그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21일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제재 이후 사흘 만에 백악관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주요 7개국 G7이 중국에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며 동맹국과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certainly inside the G7, to deal with distortions of the memory chip market that are caused by the PRC's action. 다만 마이크론에 대한 이번 중국의 조치가 미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더큰 시도를 무력화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have remained open or have recently opened up and that we are exploring to try to see if we can get even more productive engagements coming in future months. 따라서 마이크론 제재 이후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도 현지 시각 내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 조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빈자리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의회 조사국은 반도체법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 투자 지원이 경쟁국인 한국과 대만, 중국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같은 정책에 동조하면 중국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와 이 때문인 중국의 압박으로 기업의 이익보다는 동맹 강화에 선택이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